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운동하러 밖에 나왔고요. 요즘 다리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서 살살 운동하고 있는데 불현듯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초보 주제에 거기다가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는 바람에 좀 계속 뭔가 더 잘 뛰고 싶은 욕심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콘텐츠들을 보면은 초보 때 좀 후회하는 부분들,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실력이 없을 때 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뭘 보고 배우면 좋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보는데 런데이라는 어플 얘기가 좀 나와서 NRC나 뭐 다른 러닝 어플들을 많이 안 써봐서 잘 몰랐는데 이 런데이 어플에 8주 훈련, 이 초보를 위한 8주 훈련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훈련 살살 할 거니까 초보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8주 훈련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뭐 계획도 아니죠. 그냥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의외로 이 8주 훈련을 하나하나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의 입장에서 덩치가 큰 초보의 입장에서 조금씩 기록을 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런데이 어플 실행하고요. 위에 보시면은 나의 운동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초급이 있는데 이 초급에서 왼쪽에 있는 30분 달리기 도전 터치하시면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1주부터 8주까지 있고요. 일주일 3번인데 가능하면 월수금, 저는 월수금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23분, 오늘 운동은 23분 동안 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초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괜히 제가 힘들어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힘들면 힘든 대로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5분 준비 걷기, 13분 걷기, 마지막 마무리 걷기. 뭐 음악도 있네요. 오, 시작. 잠시 후에 준비 걷기를 시작합니다. 가볍게 걸어보세요. 오, 음악 난다, 음악. 안녕하세요. 런데이의 첫 번째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5분간 걷는 시간입니다. 혹시 멈춰 있거나 달리고 있는 분은 가볍게 걷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가볍게 걸으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지금은 걷기 시간입니다. 빠르게 달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아, 잠깐만요. 그런데 걷기라고요? 여러분은 분명히 달리기 운동을 하려고 런데이를 선택하셨는데 왜 5분간 걷기를 할까요? 걷는 속도를 찾아보세요.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리기 5초 전. 자, 이제 1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속도로 달리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해서 달리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멋집니다! 여러분은 런데이 트레이닝의 첫 번째 달리기를 마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1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호흡하세요.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편하다면 입으로 해도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허리를 펴고 달려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런데이처럼 걷기와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1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런데이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3회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1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런데이와 함께 꾸준히 달리기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됩니다.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딱 한 번만 달리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입니다. 속도를 유지하고 정신을 집중하세요. 마무리 걷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달리기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훈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첫 일주일이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제 트레이닝을 따라오세요.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자, 드디어 런데이 30분 달리기 8주 프로그램의 1주차 첫 번째 코스를 끝냈습니다. 진짜 음악이 막 신나고 또 이 목소리 트레이너 분의 코치님의 그 텐션이 엄청 높아서 되게 힘이 많이 나고요. 짧지만 되게 효율적으로 운동을 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론 저는 평소에 좀 더 길게 운동하기 때문에 나머지 운동 조금 더 하고 들어갈 텐데 앞으로의 이 코스들 2회차, 3회차 또 2주차에 1, 2, 3 뭐 등등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잘해서 한번 결과 솔직하게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